어떤 지역입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전라도라는 지역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떤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고 정교조 세력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게 편향되었습니다. 우리가 호남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거기서 지금 10대, 20대, 그리고 30대 그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편향된 교육 그런 것들이 그 호남 지역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희망을 제가 보는 것은 이 전라도의 딸 김아림 양 같은 분이 호남 출신으로서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정말 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라도의 딸 김아림 양을 소개합니다. 전라도 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전쟁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쵸?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그 나팔수들이 외치는 거짓 평화는 양의 탈에 불과할 뿐이며 외부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우리가 강하게 응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면에 평범한 우리 일상을 한순간 망쳐놓는 전쟁과 인권유린 학살자, 독재자가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 매 세기마다 그랬었고 현재 21세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만든 유혼정치의 산물 핵무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김씨 정권은 3대에 걸쳐서 무려 116발의 미사일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김정은 정권 들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무려 85발을 쏘아 올렸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우리 국군이 기울기 시작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집중 도발한 것입니다. 작년 8월 29일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서 2700km를 날아서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침 6시 2분경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9월 15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무려 3700km를 날아서 3400km 떨어진 괌에 사는 주민들마저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철책선에서 불과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괌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순탈국의 역사적 대업인 대남 공산덕화를 완수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의 전제 조건 비핵화는 바로 대한민국의 해구산 주한미군의 철수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과거 민주파리 정권과 북한의 합작으로 만들어낸 핵과 미사일이 이란과 시아파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음을 그로 인해서 참전국의 확대로 세계 평화가 대박살나서 우리 모두가 공명할 수도 있음을 친중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 한반도에 1950년에 그랬듯이 또다시 대리전쟁이 벌어지기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5년 동안 역사상 가장 6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소련에서 출발한 공산주의의 도미노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억 명 이상의 학살자를 만들어 놓고 학살을 저지르고도 인민들의 기근을 해결치 못하며 그 체제의 불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옳소!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경제적 식민지를 건설하려던 중국과 이를 따르는 종북주사파 친중 세력은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옳소! 심지어 고운 단어와 양해탈을 쓰고 말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언론을 통제하고 살아갈 장소도 교육받을 권리도 탄압하며 교회를 부수거나 신자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 학대하는 등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옳소! 대한민국에도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심각하게 좌편향된 언론들이 우파 인사를 탄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유튜브 방송이나 SNS를 가짜뉴스라고 폄훼하고 탄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옳소! 문재인 정권이 안보 밑장 다 허물고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인민군이 수도 서울 점령하고 동네 곳곳마다 감시하고 검열해도 배신한 국가 친중국가인 대한민국을 어느 우방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제 스스로 나라 지킬 생각도 없는 개인주의, 보신주의만 팽배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협력은 중국과 하겠다는 이 배신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느 자유민주 동맹국들이 피흘려 싸워주겠습니까? 서울역 동아면세점 대한문 교보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집회와 여기저기 난립하는 우파 정당들 그리고 제 아무리 프랑치가 이간질시킨다고 한들 우리 자유민주 애국세력이 점점 더 분열돼서는 저기 저 북한이라 더불어 빨간당이 얼마나 좋아라 죽겠습니까? 옳소!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공통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공산주의의 저항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이 안보를 파괴하며 경제를 파탄내면서 평화수조나 하고 있는 것에 규탄하는 것입니다. 옳소!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단중 친미 여러분 인정 안 인정? 인정! 인정! 근데 친중 친미하는 친중 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언급이나 간다 저버립시다! 죽여버려! 개무시합시다 여러분! 개무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고 우파 내부에서 통제 좀 하지 널좀 말고 문재인 정권 타도를 줄기차게 외칩시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그리고 이 땅에 정치인들이 쉬어 나라가 이 모양 인골이 되는데 입주두머리 아작하시는 정치인분들 등다시게 세금으로 술이나 처먹는 정치인들이시여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그리고 이 땅에 정치인들이시여 나라가 이 모양 인권이 되는데 입주두머리 아작하시는 정치인분들 등다시게 세금으로 술이나 처먹는 정치인들이시여
이제는 이 땅에서 정치인으로 발붙일 생각을